아무리 윈도우가 대단해도 윈도우 95를 지금 쓸 수는 없어. 스티브 잡스가 아무리 위대해도 스티브 잡스의 핸드폰 처음 나온 거 그거 지금까지 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는 거고. 애 눈으로 볼 때는 옛날 얘기 그게 먹히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현시대에 맞는 기도, 명상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막말로 얘기해서 그 자비도량 참법이 언제 얘기냐면, 야, 6조 시대 얘기해, 6조 시대. 6조 시대. 그러니까는, 위진남북쪽, 강북에는 위진남북쪽가 있고, 강남에는 오동진, 송제, 양진, 오동진, 송제, 양진, 그 중에서 양나라. 오동진, 송제, 양. 이 양나라의 양무제가 하던 건데, 그 다음에 들어서는 왕조가 수나라고 당나라예요. 야, 당나라가 도대체 언제적 얘긴데? 우리 삼국시대다, 삼국시대. 그때 거를 갖다가 지금 맞추니, 내가 얘기했잖아. 아무리 윈도우가 대단해도 윈도우 95를 지금 쓸 수는 없어. 스티브 잡스가 아무리 위대해도 스티브 잡스의 핸드폰 처음 나온 거 그거 지금까지 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는 거고.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적극적인 업데이트를 안 해서 저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기도하는 방식들을 만들어 가는 게 금강경 봉창 기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발언문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 그게 현대적 수요에 맞는, 현대적 요구에 맞는, 물론 여러분 자녀분들은 더 또 다른 방식의 더 한 걸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해방된 뒤에 이 나라가 갑자기 한글 전용을 하기 시작했어. 한글을 쓰기 시작했어. 한글 전용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확대되고 불교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불교는 계속 한문을 썼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았어. 네. 기독교는 아예 새로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글 번역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서는 읽어보면 예수가 걸어다니는 것 같은데 불경은 읽어보면 이게 뭔 소린고 싶다니까. 그게 언어의 문제가 존재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런 시대적 요청이 벌어졌을 때 탄원오스님께서 불교와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 교재들 20여 종을 다 번역을 했어요, 한글로. 그게 당신이 평생 한 일이에요. 평생 한 일. 그러니 선이나 이런 쪽으로 태평한 시대에 지금 같은 시대에 만나서 했으면 훨씬 더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한문 쓰다가 지금 한글 세대들이 넘어오니까 못 읽는 거야, 이게 지금. 못 읽는 거야. 지금도 절에 가면 그거를 여러분도 겪을 수 있어. 그래서 금강경 같은 거 보면 한글이 됐다 싶으면 이만하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한문이 이렇게 조그맣게 달려있죠. 한문만 있다고 생각해요. 못 읽어. 그래서 당신이 이게 급하다, 이걸 무너지면 앞으로 미래가 없다라고 해서 당신이 그거를 다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번역을 지금 보잖아? 겁나 어려워요. 왜? 그때 그 어른 세대의 한글하고 지금 세대의 한글이 또 틀려. 우리가 그거 아시잖아. 김이 독립선언서. 독립선언. 야, 그거 한글이다. 그거 한글이다. 한글이야. 그런데 왜 이게 독일군 암호 같을까? 그 시절에 언어인 거야. 그 시절에 한글인 거야. 그래서 지금 시대께 또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에 맞는 게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자녀 세대에 맞는 게 또 들어가야 되고, 계속 이거는 업데이트가 돼야 돼. 마치 무엇과 같이
윈도우나 안 그러면 스마트폰 운영체계가 업데이트 되듯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살님은 양나라 때 거 TV 쇼 진품 명품을 가지고 지금 가야시대 토기 이런 걸로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애가 딸이 이렇게 보면서 엄마는 그걸로 밥이 넘어가요? 이렇게 지금 의문을 제기한 거야.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방식은 저는 젊은 사람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맞춰요. 왜? 여러분들에게 당장 필요한 게 지금 불교적으로는 시급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력이 되면 젊은 사람 부분도 맞춰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뭐 가지 싶어요. 뭐까지 하겠어. 그 전에 가겠지.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별로 그렇게까지 권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데 입시가 끝났는데 대학생인데 왜 기도를 해? 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근데 왜 잔소리야? 지기도도 아닌데. 야, 엄마가 7080을 듣든, 이명임의 회심곡을 듣든,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를 듣든, 무슨 엄마가 무슨 씨. 아니, 그건 엄마 맘이야. 그건 딸의 월권으로.